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아파트로 갔어? 와. Life is just one shot. I have to hesitate. I have to live. 오, 진짜 달라졌다. 아, 오늘은 계란 볶음밥. 네. 오래간만에 쉬는데 딱 진짜 가을. 아, 그 느낌 있죠. 와. 가셨네. 채광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기관의 힘을 약간 빌려서 아, 제 생애 첫 전셋집을 보게 되었는데 첫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아파트로 갔어? 와. Life is just one shot. I have to hesitate. I have to live. 오, 진짜 달라졌다. 약간 올드한 느낌의 인테리어였는데 다 싹 다 뜯어 고쳤어요. 도배도 친구들이 올라서 다 같이 저랑 2박 3일 동안 해서 이렇게 했고요. 조명도 기존에 있었던 조명 하나 없이 그냥 발품 다 팔아서 이렇게 꾸며왔어요. 그리고 어디 카페에서 이 템바보드라는 걸로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우드와 대리석의 조합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머! 우와! 우와. 저 위에 샹들리에라고 하죠. 저걸 줄 좀 짧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거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막 조립해서 했는데 직접 한 게 대박이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비용도 되게 적게 들었고 제가 또 발품을 좀 잘 파는 스타일이라서 친구들은 그냥 이용한 거네, 그럼? 뭐 사줬겠죠. 그럼요, 맛있는 거 이제 사겠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 음식 사주고 부산에서부터? 부산에서 왔는데 회를 먹더라고요. 아, 부산에서 회지. 회는 서울이야. 그럼요. 그래, 꼭 그래. 아이, 그럼. 어우, 됐어. 대박이다. 친구들이 오면 좀 자기도 하고. 네, 저거 방송국의 팬분들이 많이. 아, 너무 이쁘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전셋집에 인테리어 네. 수리를 잘 안 하는데.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난 등정 가는데. 아, 여기는 좀 특별 케이스고. 근데 뭐 2, 3년 정도 딱 살잖아요, 전세. 근데 저도 2, 3년 살죠. 2, 3년 좀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자기 만족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서. 생각할 수가 있구나. 아우, 냉장 먹어봐. 깔끔해. 아, 저거 친구들 사줬습니다. 오! 너무 좋은 친구들이다. 아, 첫 전셋집이라고 모아서 갯돈 있는 걸로. 아, 개를 하세요? 동창들끼리 몇 명 모아서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여행을 같이 못 가다 보니까 모여서. 아, 여행객이. 네, 서울에 오면 저희 집에 숙박을 해결하는 대신 네, 냉장고를 해주자 이래서. 야, 너무 괜찮은 거랜데. 아우, 냉동밥. 냉장고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네요. 그쵸. 우와. 아유, 아, 저거는 한번 해보고 맞아. 싶었어요. 저렇게 나열을 아, 해보고 싶어서 나열하고 이런 건 좀 해보고 싶어서. 어, 손이 크니까 저 계란 좀 매치기 같아. 어, 진짜 똑같아. 아니, 정말 같은 드라마인데 세트만 바뀐 거잖아. 똑같아. 똑같네요. 아, 큰일 났네.
볶음밥. 네. 하세요? 오, 나이트 나온다. 와, 프라이팬 뜨거울 텐데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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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입술 다 되겠네. 와, 솔직하네요. 저 지금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 좀 부었구나. 부었다고요? 어디가 부었어요? 많이 부었나? 머리 숙여. 아. 그래서 깜짝 놀랐게. 안녕. 너 이름 뭐였지? 너 이름 뭐였지? 윌슨. 시청자 보이지. 이렇게 스윗하게. 얘가 TV에 나오는 자기를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웃겨서 신기해서 그냥. 저도 따라 한 거예요. TV에, 우리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냥. 저거를 입으시는 분들은 최소 몇십 킬로를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입고 앞에 마트 가는 정도면 안 되잖아요. 뭐 커피 먹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거는 약간 속상하잖아. 와, 몸이 너무 좋으시다. 아니 저 몸이면 나도 저거 맨날 입겠다. 가죠. 바로 앞이 한강이라 네, 저렇게 한강 가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라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예전에 살았던 망원동까지 망원동, 홍대, 연남동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야 이거 편도가 18km잖아요 지금. 그러면 40km네. 40km를? 와. 근데 자전거로는 1시간도 안 걸리고. 그쵸. 그래? 아니라고요? 아니 두 당 지금 몇 마리 시간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레디 액션인데 지금 완전 봐봐 진짜 레디 액션 이거는 너무 대박이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야 진짜 그냥 비둘기들도 도와준다 Girl, I'm leaving you tomorrow 진짜 뮤직비디오 한 장면 같다. 진짜 뮤직비디오 아니라고? 진짜 오래간만에 쉬는데 딱 진짜 가을. 아, 그 느낌 있죠? 와. 라라라라. 오, 야, 들꽃. 와, 어우, 뒤에 뭐야, 비둘기. 뭐야, 저 CG 아니라고? CG 아니야? 아, 너무 멋있다. 무슨 황금 들녘이야. 어머, 뭐야 여기. 나무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나기도 하고 또 떨어지는 단풍들을 보니까 아 가을이 왔구나. 떨어지는 낙엽 보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좀 쓸쓸했어. 가을 타는 게 뭐예요? 속 시원한 그거. 라이딩을 한 것 같아. 쓸쓸한 거. 나는 알 것 같아요. 그 가을 냄새가 있어요. 약간 맞아. 향기가 달라. 그냥 좀 쓸쓸한 거랑 좀 달라. 뭔가 느낌이. 요즘 가을 타세요? 맨날 타요. 맨날. 어? 아, 사계절이 사계절 다 탄다고? 사계절이 외로워서 나는. 아. 우와. 아. 어휴, 엄청 빨리 가시네. 뭐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배틀 약간 그런 신호인가? 아니지. 근데 살짝 은근, 근데 살짝 은근 그런 게. 그죠, 그죠. 아, 있어. 아, 가수라면은. 와, 남자들은 약간 이런 거 느끼더라. 아우. 아유, 이래서 살충들이 무서워. 아유, 지저승이다. 어우, 아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엔진이 살아있다. 터보 올렸네, 터보 올렸어. 아, 너무 좋았다. 저런 게 허벅지가 터지지. 진짜. 벌써? 네. 벌써? 아니, 얼마 걸렸어요? 어? 한 시간도 안 걸렸던 거. 한 시간 정도 걸렸나요?